달라진 부분은 이 관수에 표현되는 게 스톱%로 나오는 형태로 바꿨습니다.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토양 센서 자체를 빼시면 이 토양 센서 값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해진 30보다 낮아졌을 경우 자동으로 2시간 동안 이 펌프 작용으로 2시간 동안 이제 물을 주게 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물이 없을 경우 멈추게 되고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물을 다시 채워가지고 물을 주게 되고 펌프가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겠죠. 하여간 뭐 2시간 뒤에 뭐 이게 그 펌프는 끝나게 됩니다.